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에 앞서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 백신 도입 TF는 이번 달 7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공급받고 오는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 협약을 오늘자로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이자 백신을 유통할 수 있는 콜드체인은 물론 유효기간 내에 70만 회분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참여율이 높아 단기간에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이스라엘 간의 백신 교환이 성사되었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양국은 그간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쌓아온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코박스 출범 논의 시부터 유사 입장국으로서 수시로 비공식 협의를 긴밀히 갖고 백신 협력을 논의해 왔습니다. 올해 5월 이스라엘 외교장관 방안 등 다양한 계기에 한국 이스라엘 양자 간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백신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교환 백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을 통하여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7월 7일 오전 7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입된 백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벨기에 생산분이며 이스라엘에서도 7월 접종에 활용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도착 후에 신속하게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통관을 완료하여 긴급 사용 승인을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체적인 품질 검사를 마치고 국내 접종 기관으로 배송하여 7월 13일부터 예방접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7월에 공급될 예정인 백신 1000만 회분과 함께 예방접종에 사용하여 국내 예방접종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방역 안정화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지자체 자율접종을 조기에 시행합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 경기 지역에 화이자 백신 34만 명분을 공급하여 7월 13일부터 2주간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한 단기 집중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별로 대민 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 등 대상군을 선정하여 7월 13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7월 말에 시행되는 지자체 자율접종의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7월 말에 44만 명 규모로 계획되었던 지자체의 자율접종은 이스라엘 도입 물량을 반영하여 80만 명으로 확대하여 시작합니다. 당초 7월 28일부터 접종 예정이던 교육, 보육 종사자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과 돌봄 인력 38만 명에 대한 접종 일정을 앞당겨 7월 13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합니다. 사전 예약은 7월 8일부터 7월 10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예약 대상자에게는 내일까지 개별 문자로 예약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국내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9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1년 반 이상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백신이 전 세계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백신 교환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4분기에는 충분한 백신 물량을 가지고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분의 백신이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백신이 필요한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백신 교환을 진행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백신 교환과 관련된 질의응답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두 분 기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백신 교환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과 관련되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달 19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이 보내온 화이자 백신 9만 회분을 받았다가 검수 과정에서 기술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돌려보냈다라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스와프를 맺은 백신이 이 백신과 동일한 것인지 혹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진행된 백신 수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팔레스타인으로 실제 선정되었던 백신과는 다른 백신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교환되는 백신은 이스라엘에서 현재 사용되고 7월 접종에 사용되고 있는 백신으로 품질에 문제가 없고요. 아울러 국내 도착 후에 식약처의 품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접종 대상과 관련된 질문 몇 분 주셨습니다. JTBC 최승훈 기자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공급받은 화이자 백신을 대민 접촉이 많아서 전파 위험이 큰 직종에 접종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직종 외에 연령에 대한 기준도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하셨고 관련돼서 조선일보 김태주 기자도 이스라엘과 스와프로 체결받는 백신 70만 회분의 구체적인 접종 대상이 궁금하다 질문 두 가지 있습니다. 네, 그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경기하고 서울에 34만 회분의 백신이 지자체 자율 접종 물량으로 먼저 1차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서울 경기의 지자체 시도는 해당 지자체의 유행 상황을 반영해서 전파 차단을 위해서 시급하게 접종이 필요한 그런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을 지자체에서 일단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가 선정하고 아마 접종 계획을 별도로 발표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마련이 되면 지자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50세 이상에 대한 접종은 7월 말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시급하게 직종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먼저 접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질문에 70만 회분에 대한 접종 계획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도권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지자체 자율 접종의 물량을 1차적으로 34만 회분을 서울 경기에 공급해서 7월 13일부터 공급하는 데 1차 쓰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초등학교 1, 2학년과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의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접종을 시행하는데 물량이 쓰일 예정입니다. 제가 정확한 물량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그 지자체 자율 접종으로 들어가게 될 물량으로 일부 반영해서 사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백신 교환과 관련돼서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 직군과 관련돼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 질문이 이스라엘이 공급하는 70만 회분이 그럼 서울 경기 지역에 자율 접종에 투입된다라고 보면 될지 그리고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달라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자율 접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34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 1, 2학년 교직원과 돌봄 인력 38만 명은 전국 단위로 7월 13일부터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대상자는 당초에는 6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하려고 계획되었다가 이제 접종이 일정이 변경된 대상군으로 저희가 이미 명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접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좀 더 일찍 접종을 당겨서 시작하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운수 종사자라거나 아니면 환경 미화원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직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의 어떤 방역 상황, 최근의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거기 때문에 각 시도의 계획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정도 기자님 질문 답변 드리고 방대본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브릿지 경제 전소연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교육 보육 종사자 38만 명의 접종이 앞당겨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 7월 28일부터 접종할 예정이었던 백신 물량은 향후 어떻게 사용될 계획인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하고 백신 교환으로 70만 회분이 당초에 1000만 회분에 더해지면서 약간의 접종 일정이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자체 자율 접종에 투입되는 물량이 1차적으로 서울 경기에 먼저 투입되는 물량이 34만 회분이고 나머지 지자체가 7월 말에 하기로 했던 물량이 당초에는 44만 회분을 목표로 했으나 물량이 확대돼서 이거를 80만 회분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지자체 자율접종 물량에 좀 더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 돌봄 인력 포함해서 38만 명을 포함해서 접종을 하는 크게 세 지자체 자율접종과 그리고 그 돌봄 인력에 대한 접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 주신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문은 당초 나온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70만 회분이 팔레스타인에서 거절한 물량이다라는 현지 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아니다라고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네, 동일 물량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그 모든 백신들이 유효 기간이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다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백신이 공급되고 또 품질 검사를 하고 유통하는 데 걸리는 그런 시간들을 감안하면 실제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은 유효기간은 품질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계속 7월 달에도 동일하게 접종하고 있는 물량이고 또 영하 70도에서 콜드체인을 유지해서 백신이 보관됐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또 그 유통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켜서 저희 물류센터까지 운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마지막으로 품질 검사를 해서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접종에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 식약처의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쳐서 확인 후에 접종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통계 확인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 교직원과 돌봄 인력 38만 명의 접종 시기가 13일로 당겨졌는데 그럼 남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교직원과 또 중학교 교직원은 그대로 28일부터 접종인지 또 이들의 수가 74만 명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어린이 질문하신 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과 지역아동센터 같은 돌봄 인력 포함해서 38만 명만 13일로 당겨서 접종을 하고요. 남아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직원과 중학교 교직원은 그대로 예정대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접종 대상자 수는 실제 그 접종 전에 현행화해서 숫자는 조금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직원들은 고3 접종할 때 같이 접종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약간 교직원 접종이 조금 분산돼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백신 교환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의 김지훈 기자님. 이번 70만 회분 이외에 향후 이스라엘에서 다시 백신을 조기 공급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와도 스와프가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는지 또 확인해달라고 했고 보도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서울 경기 지역 화이자 백신 34만 명분을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34만 회분인지 명분인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현재 그 70만 회분 확정된 부분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물량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논의하고 있는 거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하고의 이런 백신 교환에 대한 거는 아마 유효기간의 문제와 또 잔여 백신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백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 34만 회분이 공급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1차 접종 물량인 34만 회분이 공급이 되고 2차 접종 물량은 이제 3주 간격을 거쳐서 기존에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로 한 물량으로 2차 물량이 이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34만 회분이고 34만 명의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후 일정으로 인해서 백신 교환과 관련된 브리핑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관계 부처 그리고 또 추후에 위기소통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신 교환 협약 체결 관련된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정리 이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 단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방대본 역학조사 분석 단장입니다. 7월 6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국민들 중에서 한 번 이상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오늘로써 30%를 넘어섰고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10.5%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이스라엘 백신 수합을 통해서 그 확보된 추가 물량으로 더 많은 분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그 7월에서 9월 중 입영 예정 등 그 예정인 접종 등록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감염으로 인한 국방 공백 방지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자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부터 입영 예정 장정을 대상으로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병무청 또는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 그리고 부사관 후보생이며 입영 전 예방접종이 그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희망하는 경우에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신병 교육 기간에는 2차 접종이 불가능하므로 입영 전에 1차,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 접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영 전에 그 백신을 접종하지 않더라도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입영 후에 그 별도 계획에 따라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접종 후 입영 그 예정자는 그 7월 7일 수요일부터 입영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 대상자로 등록해 주시고 그 방문하고자 하는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접종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입영 예정 장정에 대한 예방접종은 8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8월부터 시작되는 일반인 대상 그 접종 상황을 고려해서 마감할 계획입니다. 필수 활동 목적의 출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를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현행의 그 필수 활동 목적 출국자 중 기업인 등 경제인은 그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소관 부처의 심사를 받아서 그 접종을 진행해 왔으나 7월 7일부터는 관할 시도에 신청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그 필수 공무 출장자도 현재는 시도에서 심사 후 질병관리청에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7월 7일부터는 질병관리청의 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다만
중앙부처 필수 공무원 출장자는 현행 절차대로 소관부처 심사 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또한 그간 출장 기간 그리고 출장 국가를 한정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및 필수 공무 출장으로만 그 확인된 경우에만 접종이 가능하였으나 7월 7일 이후에는 출장 기간과 국가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7, 8월에 계획 중인 지자체 자율접종의 하나로서 필수 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절차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출국 기업인들의 예방접종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 도입 현황입니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62만 7천 회분이 그 7월 7일 수요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그 7월에 점진적으로 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화이자 백신을 포함하여 1천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근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 클럽과 관련된 발생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서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이후 주점, 클럽 관련 집단 사례는 총 21건 발생하였고 수도권 9건, 비수도권이 12건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젊은 연령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 밀집 지역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들은 여러 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비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용자 및 그 종사자들이 타 지역의 주점과 클럽을 방문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그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고 또한 환기가 어려운 시설로서 이런 대표적인 찬밀 환경에서 음식, 식사, 음료와 식사를 섭취하고 또 춤 대화를 통한 다량의 비말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보다 쉽게 감염과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클럽이나 주점과 같이 그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향후 2주간 펍이나 바, 감성주점, 클럽 등의 그 이용 자제와 함께 시설 관계자는 방문자의 증상 체크, 방명으로 관리, 주기적 환기 절차 철저 등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점이나 유흥시설은 물론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는 그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고 음식물 섭취 전후 또 대화 시에는 그 음식 섭취 전후의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현황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50.1%로서 알파형이 25.9%, 델타형이 23.6%, 감마형이 0.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주간 추가로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325명으로 유형별로는 알파형이 168명, 베타형 4명, 감마형 4명, 델타형 153명이었습니다. 이 중 120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고 205명은 국내 감염 사례였습니다. 국내 감염자들의 그 신고 지역은 경기가 53건, 서울이 26건, 인천 20건 등이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주요 집단 사례는 모두 20건이 신규로 확인되었고 알파형이 11건, 델타형이 9건이었습니다. 신규 집단 사례 관련 총 확진자는 753명이었고 집단 사례 한 건당 평균 발생 규모는 37.6명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의 분석을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 배양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델타 변이에 감염되어 발병한 후에 배출되는 바이러스를 시기별로 배양 정도가 가능한지 측정한 것입니다. 총 62명, 74개의 검체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배양이 가능한 기간은 증상 발현 후 10일 이내로서 그간 확인된 비변이 바이러스와 또는 알파형 변이 바이러스와의 배양 기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높지만 감염이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환자 격리 기간 설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은 이러한 델타 변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 연구 결과를 대외에 발표하고 또 국내외 연구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 그리고 미국 등에서는 8월 말경에는 한 90% 정도의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높은 전파력으로 보다 많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유행의 통제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서도 특별히 다르지 않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충실하게 방역의 기본을 지켜 전파를 느리게 하고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역 통제가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방심하여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유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 여름에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을 이용한 그런 유행 발생과 많은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유행하였고 또한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하반기 백신 접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일정한 면역 수준에 이르면 환자 수는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조금만 더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불편함을 인내하시면서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해서 유행에 맞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전 질문 보내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전 질문 두 가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역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아리랑 TV 이경은 기자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 확산 후에 화이자 백신 예방 효능이 60%대로 하락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네, 이 부분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 방역 부분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아리랑 TV 이경은 기자님 질문이 델타 변이 확산 이후에 백신 효능이 하락했다라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3분기에 부스터샷이나 또 백신 접종 외에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백신 접종 이외의 변이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예, 델타 변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각국의 연구 결과는 조금씩 상이한데 대체로의 연구 결과를 보면 높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무는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쪽에서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실시한 연구도 하나의 연구로 확인이 되고 이 연구 결과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그런 백신 접종이나 이런 대응 계획들은 계속 전문가와 논의해서 면밀하게 좀 계획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전 질의와 관련되어서 사전 질의 두 번째로 보내준 질문이 있습니다. 전북 남원에서 발생한 감염 상황과 관련되어서
전북 남원에서 5m 거리에서 감염이 있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에어컨으로 인한 공기 중 감염으로 추정이 되는지 아니면 짧은 접촉 시간에 감염이 이루어진 것이 델타 변이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역학조사 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된 전파 경로는 비말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을 통한 전파라고 하면 바이러스가 감염 원으로부터 배출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2m 반경 2m 미만으로 보통 이제 보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환경, 환기가 불충분하고 다른 공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라고 하면 에어컨, 선풍기, 냉난방기, 가동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의 확산, 도달 범위가 더 넓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경험해 한 바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작년에 한 분식점에서 체류 시간 5분, 뭐 또 다른 것은 뭐 30분 미만이었고 거리가 5m, 뭐 4m인 반경에 같은 공간에 체류한 사람들도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은 예, 작년부터 뭐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짧은 접촉 시간 내에 감염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 공간 내에서의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 불충분한 환기, 그 다음에 거리를 넓게 하는 냉난방기 가동의 영향이 좀 더 클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의해서 거리가 더 멀리 나간다든지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적인 조건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도 역학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성태 기자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사례의 첫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었고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최소 23명이 확진이 됐는데 교내에서 방역수칙 위반도 있었는지, 당국에서는 델타 변이 감염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집단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일단은 노출자에 대한 신속한 일제 검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 감염 경로 조사, 그다음에 수칙 위험 요인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그다음에 좀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신규 집단으로 언급한 바 있는 이 사례에 있어서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조사돼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다른 집단하고 관련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확진자, 지표 환자에 있어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위험 요인도 같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변이 분석도 이제 분석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이 분석에는 일정 기간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다. 델타 변이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를 보고 설명드릴 수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과 관련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최하연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 마포구 펍에서 전파되어서 부산 진구 감성 주점과 관련해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두 집단은 감염은 동일 집단 감염으로 묶이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 했습니다. 예, 두 집단 사례는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례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린 바 있고 목요일날 금일 보도자료 5페이지에도 초점 감염 경로가 서울 마포구 펍에서 1차적으로 감염됐고 이렇게 감염된 사람이 부산 진구에 있는 클럽에서 추가 전파시킨 이런 감염 경로를 기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집단 감염은 역학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리해가지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내 주점을 통해서 비수도권까지 전파되고 거기서 또 추가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계속 분리해서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구체적인 역학조사 관련돼서 아홉 번째 현장 질문 한겨레 신문의 최하연 기자님 하나 더 주셨습니다. 델타 변이가 검출이 된 인천 남동 가족학교 집단 감염이 5월 15일에 환자 발생 시작해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또
환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집단 감염 유행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어버이날 가족 모임에서 전파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까지 확진 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인천 남동구 가족 및 학교 관련해서는 인천 지역만 한정하면 5월 초에 어버이날 모임을 통해서 전남 친척들이랑 같이 모임을 통해서 감염됐습니다. 이후에 가족들이 다니는 학교, 그다음에 학원에 의해서 추가 전파가 있었고 이제 학원생의 또 가족을 통한 N차 전파가 있었습니다. 가족 및 학교 집단 감염 자체는 5월 말 정도, 그다음에 6월 나머지들도 6월 한 중순 정도는 이미 이제 추가 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이 집단의 유행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6월 중순 이후에 추가 환자 발생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평소보다는 다른 집단 사례에 비해서는 발생 기간은 유사하거나 짧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 것은 아닙니다. N차 전파에 의해서 계속 환자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다음에 격리 해제 전 검사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또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중간 단계에 이제 학교, 학원, 가족에 의해서 또 다른 모임 종사자들이 이제 지연 발견된 부분들 때문에 6월 중순까지 말까지 확진자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소규모 계속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돌파 감염 관련돼서 두 분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TV조선의 유지현 기자님, 국내 돌파 감염 사례에 대해서 통계 등을 설명해 달라고 했고 또 여덟 번째 질문,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도 얀센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사례를 오늘 설명해 준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떤 상태인지 또 일반적인 감염이나 다른 백신의 돌파 감염 양상과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돌파 감염의 사례 정의는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권장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 14일 경과한 다음에 확진된 사례를 저희들이 돌파 감염 추정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들 권장 접종 완료하고 14일 경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확진 여부를 확인 했고 이제 최근에 분석한 6월 28일자까지 분석한 결과 돌파 감염 추정 사례로 저희들이 분류한 사례는 총 82건이 분류가 됐습니다.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총 82건, 백신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25명, 화이자 백신이 37명, 얀센 백신이 19명,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이 1명, 국외에서 접종한 것이 한 것 있는데 그것을 빼면 죄송합니다. 81명입니다. 국내 접종자만 하면 81명, 다시 설명드리면 81명, 아스트라제네카가 25, 화이자가 37, 얀센이 19명입니다. 이것을 접종 완료권을 바탕으로 해서 10만 접종 건당 백신별로 비율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3.4명, 10만 접종 완료 건당 3.4명이었고 화이자는 2.1명이었고 얀센은 2.5명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백신별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특정 백신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어떤 것들 때문에 소폭의 차이가 있는지는 추가 분석은 필요할 걸로 여겨집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과 비교해 봤었을 때에도 높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감염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또 일반적인 감염이나 다른 백신의 돌파 감염 양상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혹시 보충 설명 가능하실지요? 예, 발생 규모는 백신 종류별로 방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0만 접종 건당 3.4, 화이자는 10만 접종 건당 2.1, 얀센은 10만 접종 건당 2.5입니다. 확진자들 중에서 사망, 치명 이러한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분석이 필요한데 지금 최근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있어서의 치명률 자체가 상당히 낮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6월달 들어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 중에서 사망자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자체는 위중증 치명 뭐 이런 백신 접종 완료자들 중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백신에 돌파감염 양상과 크게 차이가 발생률에 있어서 큰 차이는 현재까지는 뭐 특이한 차이는 없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네 번째 현장에서 질문 준 파이낸셜 뉴스의 홍석근 기자님 질문이 지난 5월 보건연구원장이 변이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에 대한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관련된 진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임상 평가 결과라든가 또는 그 임상적 반응들은 늘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고 아직 그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김기남 반장에게 질문 두 가지 드리고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 주신 전 북일보 엄승현 기자님. 자율접종 도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접종 형평성에 따른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율접종 도입 배경과 또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 그 6월 17일 날 3분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 자율접종이라는 것을 7월 말부터 도입하는 걸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은 이제 지자체별로 어떤 그 인구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 그다음에 그 방역 상황 이런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이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그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우선 접종 대상을 정하자는 취지에서 각 지자체별로 협의해서 지자체 자율접종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드렸고요.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각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 순서에 맞게 효율적으로 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일곱 번째 질문 보내준 중앙일보 이에스터 기자님 질문입니다. 7월 교차 접종과 관련돼서 7월 교차 접종 대상자 중에 단일 접종 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단일 접종 의사를 밝히지 않은 분들은 자동으로 화이자 교차 접종 예약이 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 현재 이제 교차 접종 대상자 중에서 동일 백신 접종을 그 희망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산출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일정한 그 조사 기간을 두고 교차 접종 대상자 중에서 동일 백신 접종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백신과 그 접종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그 해당 기간 내에 이제 변경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그 원래 계획대로 교차 접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질문 답변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델타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9월까지 인구 70% 1차 접종 또 11월 2차 접종 완료라는 계획에 변동이 없을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델타 변이를 포함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모니터링하면서 백신 접종의 목표라든지 전략은 이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9월까지 저희가 이제 1차 접종을 전 인구의 70% 이상을 완료를 하고 11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에 대해서 접종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종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상 마무리하고 백신 도입 사무국에서 오늘 답변했던 이스라엘 백신 교환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조금 정정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제공하는 백신이 팔레스타인에 제공한 백신과 동일한 것인지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진행된 백신 교환에 대해서 외교적 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두 백신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백신은 지금 저희가 계속 그 들어오고 있는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된 백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스라엘에서 같이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백신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현지 도착을 해서 식약처에서 안전성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검사 후에 접종을 실시할 안전성을 확인하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최연서, 김동호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